제주 지정 면세점의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기획재정부는 JDC와 국회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개정안에는 현재 담배와 화장품 등 15개로 제한된 판매 품목을 늘리고 연간 이용 횟수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. 제주 지정 면세점은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6,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